안녕하세요. 코로나에 또 기나긴 장마에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요.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혈액암 협회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성인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이고요. 그래서 이제 혈액암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혈액암 크게 백혈병 그리고 림프종, 다발골수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게 되고 또 세포 기원에 따라서 골수성 백혈병과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백혈병은 급성 골수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더 조혈 과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뼈 안에 들어있는 피를 만들어내는 장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이뼈 안쪽에는 이제 성긴뼈가 있으면서 지방 성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포들, 특히 이제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 모세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혈액세포들,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 등을 만들어서 이 골수를 지나가는 혈관 속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조혈 과정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골수 안에 들어있는 세포는 여기 보이는 조혈 모세포,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 조혈 모세포가 있고요. 조혈 모세포는 크게 골수계 전구세포, 그리고 이제 림프계 전구세포로 나눠져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골수계 전구세포는 대표적으로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이제 백혈구 중에서는 과립구나 단액구, 이런 세포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림프계 전구세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림프구들, 비림프구, 티림프구, 또 최근에 일반 환우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제 자연 살해세포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형질세포로도 분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림프계 전구세포는 골수에 들어있는데요. 이 골수 안에서 일부는 비세포, 비림프구로 이제 분화가 되고요. 이 미성숙했던 비림프구들은 골수 안에서 나중에 이제 림프절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림프절에서 여러 항원들, 다른 세포들을 만나가지고 성숙한 림프구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티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흉선, 이 가슴 앞쪽에 있는 흉선이라는 장기로 이동을 해서 흉선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셀프랑 넌셀프, 나랑 같은 편이랑 아니면 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성숙된 림프구들은 주로 혈액에 또 일부는 림프절을 비롯해서 여러 조직에 나와서 면역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비림프구가 발달할 때는 이렇게 골수 안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세포가 발달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림프절로 옮겨와서 발달과 분화를 이제 완성시키게 되는데 특히 이 골수 단계에 있는 여러 세포들 중에서 잘못된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암이 발생하면 그게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림프종이라고 하는 병이 됩니다. 또 티림프구도 마찬가지로 이 흉선 안에 있는 미성숙한 림프구들, 이 티림프구들 중에 어떤 단계에서 잘못된 세포가 만들어져서 이 세포들이 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림프종이라고 하는 병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분류 체계는 2016년도에 개정된 세계 보건기구 WHO의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고요. 크게 이제 비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림프종 그리고 T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림프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비세포에는 좀 유전자 돌연변이,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어서 이 병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 이상을 가진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림프종과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그냥 상세 불명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분류 체계를 보시면은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과 림프종이라고 하는 것을 슬래시를 해놓고 같이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백혈병으로 저희가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림프종으로 부를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주로 골수 침범이 있는 경우, 골수 안에 림프모구라고 하는 백혈병 세포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외에 골수에 침범이 있거나 없거나 한 경우를 백혈병이라고 부르고요. 주로는 림프절이나 아니면 다른 장기 침범이 있으면서, 이게 주면서 골수 침범이 없거나 아니면 골수 침범이 있더라도 골수 안에 있는 림프모구가 20%가 안 되는 경우, 아주
림프구 침범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림프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이제 엄격하게 나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백혈병과 림프종, 급성 림프모부 백혈병과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병의 성질도 거의 동일하고 또 하나는 치료 방법도 백혈병에 준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아주 엄격하게 나눌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이 급성 림프모부 백혈병 림프종 환자분들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좀 보면 199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한 500명에서 600명이 채안 되는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혈병과 림프종을 모두 포함한 그런 수치이고요. 여기 이 환자들은 500명 넘는 이 환자들은 소아부터 성인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라서 소아와 성인의 비율이 보통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성인에서 생기는 급성 림프모부 백혈병은 1년에 한 250명에서 많아도 한 300명 정도 될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림프모부 백혈병 중에서 T세포 계열의 림프모부 백혈병은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보는데 소아나 젊은 성인에서 비교적 흔한 편이고 이 T세포 백혈병은요. 그리고 이 T세포인 경우에는 B세포에 비해서 아무래도 림프종의 비율이 특히 종격동의 종괴로 나타나 혹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급성 림프모부 백혈병의 생존율을 좀 살펴보면 이건 미국 자료기는 한데요. 우리는 국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이 X축,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 X축은 환자들의 나이를 이제 5년마다 분류해 놓은 것이고요. 이 Y축, 세로축은 환자의 생존율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으면 거의 모든 환자들이 생존해 있다는 걸 의미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사망한 환자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 세모로 이루어진 그래프는 1년 생존율.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조기 사망률에 이제 연동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네모로 된 그래프는 5년 생존율입니다. 5년 생존율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5년 이후에도 재발하는 환자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5년 생존율이라고 하면은 장기 생존율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완치율에 가까운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소아 같은 경우 이제 1세 미만의 영아를 제외하고는 보통 1세에서 10세까지 이런 급성 림프모부 백혈병 환우들은 환자들은 완치율이 거의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아주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 있는 급성 림프모부 백혈병은 항암 치료만 가지고도 골수 이식, 동종절모 세포 이식을 하지 않고도 사실은 완치가 굉장히 잘 되는 예후가 좋은 그런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가 요 15세, 보통 17세를 넘어가면서 20세 사이에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세 이후에 성인 환자들을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급격히 낮아져서 5년 생존율이 채 50%가 되지 않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프는 이제 완만하게 더 떨어져서 생존율이 더안 좋아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자체는 소아나 성인이나 같은 급성 림프모부 백혈병으로 같지만 치료하는 방법이나 또 예후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소아와 성인의 치료는 분리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성인에서 생기는 급성 림프모부 백혈병은 아무래도 그 만만한 병이 아니고 치료를 정말 잘 해야지 저희가 한50% 정도, 절반 정도의 환자가 아주 완치가 돼서 원래 수명대로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서 이제 199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약 20년 정도 생존율 곡선을 본 건데요. 이거는 오른쪽은 진단 당시부터 이제 시간, 그리고 왼쪽은 생존율이고요. 파란 그래프가 1993년도에서 97년도 사이, 그 이후에, 그리고 주황색 그래프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생존 곡선이고요. 보시면은 급성 림프모부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생존 곡선이 점차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얘기는 최근 들어서 이 급성 림프모부 백혈병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더 좋아졌구나, 치료가 조금 더잘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급성 림프모부 림프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 최근 생존율들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역시 여기에는 소아 환자들도 다 포함된 상태라서
성인의 생존곡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는 50%가 넘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50%가 채 안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수 있겠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이제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수 검사입니다. 골수 검사를 통해서 골수 안에 있는 아세포, 이제 림프모구라고 얘기하죠. 림프모구의 비율이 20%가 넘어가면 저희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세포들이 보이는 경우에 이 아세포가 어디에서 기원을 한 건지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때 사용하는 방법이 골수 검사한 이후에 그 검체를 가지고 유세포 검사를 한다든가 추가적으로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을 한다는 것들이고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파악해서 이 세포의 면역 표현형을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표면에 TDT라고 하는 물질이 많으면은 아, 이 세포들은 미성숙한 림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CD19번이나 20번, 22번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많이 발현이 되어 있으면 아, 이 세포는 비림프구나. 반대로 CD3번이나 7번, TCR과 같은 물질들이 많으면은 아, 이거는 T세포구나, T림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유세포 검사와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을 통해서 우리가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이 맞는지 또 B세포 계열인지 T세포 계열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골수 검체를 가지고 세포 유전학 검사, 여러 가지 염색체랑 그리고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있는 백혈병인지 그렇지 않은 백혈병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후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유전자 검사를 각각 따로 하는 게 아니라 30개에서 50개 이상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패널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NGS 검사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NGS 검사들을 실제 진료 현장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단 과정 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혈액 검사, 또 심장 초음파 검사와 같은 여러 가지 검사들이고요. 또 골수에 침범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흉부나 복부 CT를 찍고 그리고 PET CT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검게 보이는 예, 림프 백혈병 세포들이 주로 이제 뼈 조직을 침범을 해서 이렇게 종괴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PET CT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진단 당시에 골수에 침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 검사들을 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림프모구 백혈병,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중추신경계 쪽으로 침범을 잘 하는 병이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 과정에 있어서 아니면은 초기에 이제 관외 유도 항암 치료를 하고 회복되는 시점쯤에 저희가 요추천자를 통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뇌수막 쪽으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병이 진단을 마치게 되면은 저희가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과연 이 병 자체가 재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 질환인지 아니면은 표준 위험군인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나이입니다. 환자의 나이가 성인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젊은 성인인지 청소년이나 비교적 젊은 성인인지 아니면은 40세에서 65세까지 사이에 있는 성인인지 이런 분들은 비교적 고용량 항암 치료를 잘 견디고 이후에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가능한 환자들이고요. 또 환자의 나이가 많으셔서 65세나 70세 이상이 되는 고용량 항암 요법을 견디기가 좀 어렵고 동종 조혈모 이식을 하기 어려운 그런 환자분들인지 이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인도 40세 이전에 39세까지의 젊은 성인과 그 이후의 성인을 나누는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그래프랑 관련이 깊은데요. 보시면은 소아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높죠. 그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아무래도 낮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잘 보시면 소아 같은 경우에는 소아 유래하는 항암요법, 항암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성인에는 성인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성인요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17세에서 24 사이에 이렇게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치료하는 연구자들이 아 그렇다면은 이 비교적 젊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소아에서 사용하는 치료 방법들을 사용해 보면 이만큼의 갭,
이 차이를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됐고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소아에서 유래된 그런 치료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은 성인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득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이런 소아 치료에 적합한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들을 이제 따로 구분해서 저희가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세포 유전학적 위험도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염색체 검사라든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병 자체가 좋은 예우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나쁜 예우를 가진 것인지를 구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염색체가 정상은 46개의 염색체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암세포의 염색체가 50개 이상으로 많아져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염색체 12번과 21번이 자리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전좌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좋은 예우를 보이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고요. 또 반대로 염색체 숫자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는 안 좋은 예우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 중에서 중요한 게 9번과 22번 염색체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 필라델피아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9번과 22번에 있는 BCR 유전자와 ABL1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가 재배열되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특이적인 유전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예후가 나쁘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라고 하는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면서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없는 환자들과 거의 동일한 치료 예후를 가지게 되어서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나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염색체들이 이제 복합핵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고요. 또한 가지는 필라델피아 유전자는 아니지만 필라델피아 유전자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좋지 않은 예후를 가질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나이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왼쪽에 보시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진한 파란색과 진한 노란색이 좋은 예우를 보이는 유전자들이거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예우를 보이는 유전자를 가진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좋은 유전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밝게 보이는 파란색과 노란색은 안 좋은 예우를 보이는 유전자들인데 이런 것들이 소아에선 적었다가 성인이 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나이가 많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도 차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소아 성인의 나이에 따른 예후 차이가 어느 정도는 이 유전자 암세포가 기원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위험도 평가에서 중요한 것이 중추신경계 위험도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 진단 당시나 아니면은 항암 치료를, 유도항암 치료를 하고 될 시점에 저희가 요 추천자를 통해서 이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물막, 뇌척수액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척수액 내에 백혈구 수가 얼만큼 되는지, 백혈구가 없는 게 정상이고요. 백혈구가 마이크로리터당 5개 미만인 경우, 5개 이상인 경우로 나눠서 중추신경계 위험도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요. 이러한 위험도에 따라서 추후에 중추신경계 예방요법인 항암치료, 이 뇌척수각 내로 항암제를 투약하는 항암치료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미세 잔류암, 미세 잔존 질환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암 진단될 때 보시면은 암세포 자체가 천억 개 정도 우리 몸에 있을 때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관내 유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암세포가 이제 쭉 줄어들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수 검사라든가 혈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은 천억 개에서 한 10억 개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분명히 이런 암세포들이 10억 개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뒤에 치료, 후속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암세포는 다시 쭉 늘어나서 재발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뒤에 항암 치료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암세포 숫자들은 점점점 더 줄어들어서 저희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염색체 검사라든가 형광 검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항암 치료를 더
반복을 하고 더 효과가 좋아서 암세포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더 정밀한 검사인 뭐 유전자 PCR 검사라든가 유세포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NGS 검사와 같은 정밀한 방법으로도 암세포를 검출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미세잔류암 음성, 미세잔류암도 음성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미세잔류암이 음성이 될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T림프구들이 남아있는 암세포들을 제거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런 완치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에 이렇게 암세포가 얼마큼 남아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예후에 중요하고요. 예전에는 현미경밖에 없을 때는 그냥 육안으로 안 보이면, 아, 이제 완전 관해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완전 관해가 되었어도 이후에 재발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관해뿐만이 아니라, 분자학적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미세 잔류암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미세 잔류암 음성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 잔류암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세포 검사, 다양한 시약을 사용해서 하는 유세포 검사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연쇄 중합 반응 검사, 유전자 검사, 요새 이제 PCR이라는 말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암 유전자를 PCR 검사를 통해서 이제 디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유전자, BCR, ABL 유전자를 저희가 이 PCR 검사 방법을 통해서 찾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B세포 같은 경우에는 IGH 유전자, 또 T세포 같은 경우에는 TCR 유전자 변이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추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NGS 방법이 가장 정밀하고요. 암세포를 0.0001%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각 병원별로, 기관별로 그 연구 목적으로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유세포 검사라든가 NGS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세 잔류암을 저희 병에서 측정하기는 국내에서는 좀 어려워서 앞으로 좀더 많은 발전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미세 잔류암을 검사하는 시기는 처음 진단하는 시점에, 그리고 이제 관내 유도 항암 치료가 종료돼서 완전 관내를 확인하는 시점에, 또그 이후에 재발 감시를 위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추적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환자들의 추적 검사의 예를 살펴보면, 이제 환자분인데요. BCR-ABL 유전자가 있는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분이셨고요. 처음에 2018년도에 진단했을 때 유전자가 혈액에서 57%나 되게 나왔습니다. 관내 유도 항암 치료를 하고 완전 관내가 획득은 되었는데, 혈액 유전자 검사를 보시면은 PCR 검사를 보면 0.065%,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미세 잔류암 양성이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완전 관내라서 치료는 하지만 뒤에 더 이제 추적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이후에 공고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는 미세 잔류암이 0%로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검출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후에는 항암 치료를 안 하면서 그 경구 표적 항암제, 글리백 또 스프라이셀만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 들어서 2월달이 되니까 다시 미세 잔류암이 양성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항암 치료, 주사 항암 치료를 다시 한번더 했고, 이후에 다시 미세 잔류암은 0%로 떨어져서 이후에는 경구 항암제만 복용하면서 외래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이렇게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NGS 방법인데, 실제로 NGS는 아직까지 국내에선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연구의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선생님들이 주가 되고 저희 병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런 미세 잔류암 추적을 할수 있는 다기관 임상시험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환자분들이 이런 혜택들을 더 많이 보고 실제 진료에도 이용하게 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기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진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관내 유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관내 유도 항암 치료 이후에 이제 1차적으로 완전 관내가 획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미세 잔류암을 측정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림프종은
관내 유도 항암 치료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항암 치료 하게 되면은 관내율이 80%에서 90%에 달하게 되는데, 이후에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재발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 완전 관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끝나는 게 아니라 미세 잔류암을 측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공고항암 치료를 반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항암 치료를 반복해서 하면서 다시 미세 잔류암을 측정을 해서 이 미세 잔류암이 음성인 경우, 처음에 위험도 평가에서 고위험군이 아니었고 미세 잔류암까지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재발 확률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공고항암 치료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유지요법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미세 잔류암이 양성인 그런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재발 위험이 높다는 판단하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 잔류암을 저희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치료 방법은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내 유도 항암 치료를 해서 1차적으로 완전 관내를 만들고 그 이후에는 공고항암 치료를 반복을 하면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재 국내에서 할수 있는 이제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비세포 급성 림프목 백혈병의 이제 관의 유도요법은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와 빈크리스틴 그리고 이제 독소르비신이나 도노르비신 같은 안스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암제를 이제 병합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L-아스파라기네이즈라든가 사이클로포스퍼마이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이트라빈이나 MTX와 같은 항암제들을 잘 섞어서 항암요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나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 유무를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는 40세 이전에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아에서 유래된 항암요법을 사용을 하거나, 이 소아 유래 항암요법은 L-아스파라기네이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성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로 이제 하이퍼시바드라고 하는 복합 항암요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두 가지 다 사실 완전 관내율은 거의 90%에 달하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 L-아스파라고 하는 항암제가 되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 L-아스파는 암세포, 백혈병세포가 발달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재료를 차단을 해서 암세포를 사실 어떻게 보면 굶기는 그런 이제 항암제이고요. 그리고 하이퍼시바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항암제를 이제 복합해서 사용하는 것들인데 두 가지 다 완전 관내율은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런 소아에서 유래된 이런 항암요법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엘라스파를 쓰게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소아유래 항암요법은 스테로이드가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고용량으로 더 길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로 인한 고혈당,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 엘라스파를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췌장염이라든가 간독성이라든가 또 고혈당이라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이 소아유래 항암요법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자들이 젊은 환자들 중에서 또 어떤 환자들이 있는지를 좀 선별해서 치료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이퍼시바드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도 훨씬 유리하고 저희가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절한 환자의 개개인에 맞춰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이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이퍼시바드나 다른 복합항암요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65세나 70세가 넘어가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처럼 아주 고용량의 항암치료를 견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하이퍼시바드와 같은 방법들을 용량을 감량해서 사용하거나 좀더 이제 용량이 줄어든 그런 복합항암요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이제 70세가 넘어가면서 또 다른 동반 질환들이 많아서 적극적인 항암 치료가 좀 어려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빈크리스틴과 같은 약제들을 이제 소량 사용하는 그런 저강도 항암 치료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완전 관내를 얻을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양성인 그런 환자들 보통 전체 비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의 약30% 정도가 되는데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필라델피아 유전자는 더 많이 나와서 고령의 경우에는 한 절반까지도 양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 양성인 경우에 예후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는 이 앞서 말씀드린 표준 관내 유도요법에다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 글리벡이나 스프라이셀과 같은 약제들을 추가로 같이 사용을 하면서 거의 동등한 완전 관내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이식까지 진행을 하면은 큰 차이 없이 치료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추신경계 예방요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신을 통해서 뭐 골수에 있는 병들, 그외 여러 장기에 있는 병들을 다잘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혈내 장벽이라는 게 있어. 보호막이 딱 위치하고 있어서 항암제들이 뇌나 척추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몸에 있는 백혈병들은 싹 없어지는데, 결국에 남아있는 백혈병 세포들이 중추신경계 쪽으로 숨어들어서 넘어가가지고 그쪽에만 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는 내내 척수광내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요. 보통은 스테로이드, MTX, 사이타라빈 같은 약제들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고, 처음에 관내 유도 시점부터 이식할 때까지, 이식 이후에까지 총 보통 적어도 6번에서 10번까지의 척수광내 항암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관내가 이루어지면, 보통 90%의 환자들이 완전 관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뒤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에 치료들이 중요하겠고요. 공구항암 치료하고 이식이 가능한 환자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이퍼시바드 A라고 하는 항암 치료를 했으면은 A라는 유도요법을 통해서 이제 완전 관내가 이루어졌으면은 뒤에 B 공고, 다시 A항암 치료로 공고를 하고요. 다시 B항암 치료로 공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뭐 VPDR 같은 관내 유도요법을 사용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공고 1차, 공고 2차, 공고 3차를 하고 그 다음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런 이식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식에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구항암 치료를 하고요. 또 장기간의 유지요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퍼시바드 A를 하고 완전 관내가 된 환자들인데 이식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B사이클, A사이클, B사이클 이렇게 8번까지 반복을 해서 이 하이퍼시바드 요법을 완료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프로토콜을 통해서 2년 동안 저용량의 항암 치료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또 고령의 필라델피아 양성인 그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용량의 항암 치료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인 글리백을 함께 사용해서 완전 관내를 만들고요. 이후에 글리백을 유지하면서 중간중간에 저용량 항암 치료를 반복을 해서 관내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리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스프라이셀과 같은 약제들을 쭉 유지해서 질병 진행 시까지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만을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사실은 그 자기 세포를 모아가지고 자기 조혈모세포를 모아서 따로 얼려놨다가 센 항암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세포들을 다시 이식받는 방법이라서, 이 방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식이 아니라 아주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한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들어온 세포들이 나랑 동일한 세포이기 때문에 들어온 세포들이 림프구를 만들어내고 이 림프구들이 남아있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이식편대 종양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보다는 동종이식이 가능하다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국내에서의 표준 치료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결국 완치를 위한 궁극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그 효과는 이식 전 처치, 이식 전에 치료하는 방법을 통해서 남아있는 암세포들을 최대한 없애고요. 또 들어온 림프구들이 남아있을 암세포들을 제거하는 이식편대 종양 효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반대로 부작용은 감염의 위험이 올라가고요. 또 들어온 림프구들이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장기들을 공격하는 이식편대 숙주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 고위험군인 모든 환자, 또 표준위험군인 모든 환자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분자 유전학 쪽으로 미세 잔류암이 음성이 되면 이식이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미세 잔류암을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완전 관내가 획득이 되고 이식이 가능한 환자라면 적극적으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재발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한번 관회를 만들어서 이식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제 공유자나 HLA 일치, 비혈연 공유자뿐만이 아니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반일치 이식이라든가 다른 제대혈 이식까지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전에 항암 이제 이식 전 처치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동종 그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발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아있는 암세포를 다 없애기 위해서 전 처치요법의 강도를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사이톡산이라고 하는 약제와 전신 방사선 조사를 병합하는 사이TBR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뷰설판과 사이톡산을 사용하는 뷰사이요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높아지고요. 감염의 위험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이식품대 숙주질환 같은 부작용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는데, 어쨌든 이런 전처치요법에 있어서는 환자의 나이, 그리고 동반 질환, 그리고 재발 위험까지 모두 고려해가지고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개인화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발이나 이제 불응했을 때, 재발했을 때 치료 방법으로는 당연히 다시 한번 재관에 유도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관회를 만들고요. 그 이후에 공고항암 치료를 하고 이식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은 관회가 되었을 때 얼른 다시 이제 이식을 받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고요. 다시 이제 재관에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는 이 필라델피아 양성 비세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이퍼스바드 항암 치료를 받고 재발을 한 경우에는 다른 항암 요법인 VPDL과 같은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또 VPDL을 했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하이퍼스바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그것보다 강도가 더 높은 MEC와 같은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비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음성에서 비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인 단일 클론 항체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블리나투모맙, 블린사이토라고 하는 약제와 아이노투주맙, 베스폰사라고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블린사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 백혈병 세포, 비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CD19 항체와 이 T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CD3 항체가 이제 연결된 형태고요. 이 CD19가 한쪽에, CD3번이 한쪽에 있어서 이 항암제는 몸에, 블리나투모맙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T림프랑 결합해서 이 T림프구를 백혈병 세포로 끌고 와서 백혈병 세포와 딱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백혈병 세포는 이 T림프구가 작동을 해서 제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 몸에 있는 T림프구를 이용을 해서 암세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두 번째로 나온 표적 항암제는 이제 베스폰사라고 하는 약제가 있는데, 이 약제는 CD22라고 하는 항체에다가 끝에 실제 항암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림프 중에 CD22가 양성인 그런 백혈병 세포는 이 약제가 들어가게 되면 약제가 결합을 하고요. 결합된 약제는 세포 안쪽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딸려 들어간 이후에 이 항암제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떨어져 나온 항암제는 우리 몸에 있는 DNA, 세포에 있는 DNA에 가서 세포 분열을 막아가지고 항암제를 이제 사멸시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선과는 다른 기전을 통해서 실제 항암제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작용하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두 가지 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재발 시에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항암 요법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은 편이기는 한데요. 또한 가지는 이 블린사이토 같은 약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교적 고령인 환자분들도 수월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이 없는 거는 아니고 사이토카인 신드롬, 사이토카인 증후군이라든가 다른 이제 신경 독성에 이제 주의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근데 반대로 모든 환자들이 다잘 듣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치료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환자가 골수 안에 병이 많이, 암세포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또 하나는 골수 외에 뼈라든가 다른 연부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 병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블린사이토가 잘 듣지, 종양 부담이 많은 환자들에 있어서는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종양 부담을 충분히 줄여놓고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베스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양 부담이 좀 많은 환자라도 비교적 똑같이 효과를 볼수 있는 편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는 환자의 몸에 이 항암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 독성도 있고, 또 하나는 골수 억제하는 그런 이제 독성이 있고, 특히 간독성이 있어서
간 수치를 잘 봐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 베스폰사 치료 이후에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 항암제에 의한 간독성에 의해서 이식할 때간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정맥 폐쇄 질환의 빈도가 아무래도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약제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환자의 치료 전략과 이후의 치료까지 다 고려를 해서 어떤 표적 항암제로 치료할지 개개인마다 이제 개인화해서 치료 전략을 수립해야 될 거.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필라델피아 양성인 비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재발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글리백이라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를 사용했다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스프라이셀, 그리고 3차적으로는 아이클루시그라고 하는 다른 표적 항암제를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음성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3차 이상의 환자에서 블린사이토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를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보험은 급여는 받지 못했지만 베스폰사 역시 이제 허가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 옵션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러한 블린사이토는 T세포를 저희가 항암제로 데려와서 항암제를 직접 죽이게 하는 방법. 베스폰사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에 항암제가 달려 있어서 이 항암제가 세포 내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 또한 가지 이제 글리백, 스프라이셀, 아이클루시 같은 약제들은 필라델피아 양성인 이 BCR, ABL 단백질을 억제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적 항암제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진료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임상시험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법들이 필라델피아 음성 같은 경우에는 단일 클론 항체와 복합 항암제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블린사이토와 하이퍼시바드를 1차 요법에서 같이 쓴다든가 아니면 고령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퍼시바드를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량을 줄이는 대신에 베스폰사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유도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블린사이토를 이용해서 공구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임상시험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양성 같은 경우에는 단일 클론 항체와 타이로신 카이네즈 억제제를 같이 병합하는 방법들을 이제 임상시험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블린사이토와 스프라이셀을 1차 치료를 같이 쓴다든가 아니면 재발했을 때 베스폰사와 또 타이로신 카이네즈 억제제 중에 하나인 보수티닙을 같이 쓴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임상 시험들을 현재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결과들에 따라서 실제 환자들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을 초기부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가 CAR-T라고 하는 이제 세포 치료제 방법이고요. 이제 환자에 있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T 림프구를 저희가 이제 채집을 하고요. 이 T 림프구에 그 백혈병 세포를 표적으로 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CD19 양성인 저희 B 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B 세포 CD19를 타겟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T 세포에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엔지니어링된 T 세포 T 림프구를 이제 양을 확 배양을 해서 늘려준 다음에 다시 환자분한테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T림프구들은 이 암세포만을 표적을 삼아서 암세포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T림프구들이기 때문에 재발하거나 불응하고 있는 그런 치료가 어려운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시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킴리아라고 하는 T사셀이라고 하는 항암제는 미국에서는 이제 25세 이하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스카타라고 하는 약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법제적인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이게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치료 비용이 이제 억 단위로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들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국내 도입이 이제 미뤄지고 있고 찾아보니까 작년에 이미 1년 전에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어떤 환자분이 이제 자꾸 재발하는 4년 동안 이식을 두 번이나 받은 그런 비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분이 이 카티를 국내 승인하게 해달라고 이제 청원한 글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참여 인원은 벌써 15,000명까지 된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치료 방법들이 좀더 국내에 많이 소개되고 좀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저희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세포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표적으로 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를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T세포 급성 림프모공 백혈병 림프종인데요. T세포라고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음성인 비세포 급성 림프모공 백혈병 림프종의 치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비슷한 뭐 하이퍼시바드라든가 아니면 소화유래 항암요법으로 관외 유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1차 완전 관외가 이루어지면 미세 잔류암 측정을 하면서 공구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공구항암 치료 이후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가는 것이 현재 국내에서 이제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반대로 이제 재발하거나 불응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표적 항암제들은 대부분 다 비세포를 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T세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적 항암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T세포 급성 림프모공 백혈병이 재발했을 때는 고강도 다른 항암요법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넬라라빈이라고 하는 약제를 사용해서 다시 완전 관외를 만들어서 이식을 가야 되는데 이 넬라라빈이라고 하는 약제가 일반 병원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 희귀약품센터에 따로 요청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천만 원대 비용을 들여서 사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라서 현실적으로 이제 T세포 림프모공 백혈병 환자분들이 재발했을 때 치료 과정 중에 꽤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환자분들을 위한 이제 치료 방법들도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T세포 같은 경우에는 림프종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골수침범이 거의 없는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런 적극적인 항암 치료 이후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이식을 통해서도 비교적 좋은 예후, 완치율을 보이고 있어서 골수침범이 없거나 거의 이제 없는 그런 림프종 위주인 T세포 급성 림프모공 림프종 환자분들은 관외유도 항암치료, 공구항암치료 이후에 자가 이식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선택 옵션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급성 림프모공 백혈병에서는 특히 이제 나이,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유전자 유무, 그리고 미세 잔류암이 굉장히 중요한 예후 인자이고요.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관외를 유도시킨 다음에 공구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 예방요법을 최소 이제 6회에서 10회까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했을 때는 예전에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블린사이토나 베스폰사와 같은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카티와 같은 세포 치료제도 국내에 이제 도입될 거라서 전반적으로 치료 옵션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완전 관외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방법이 이제 최선의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